자, 이번에는 할로윈 데이에 자주 볼수 있는 이제 잭 오랜턴이죠. 호박 귀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양네 모서리를 가운데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끝에 부분을 접은 부분에 맞춰서 한번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접었다가 이렇게 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요. 접은 부분을 잘 맞춰서 이렇게요. 세 군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4등분을 해주세요. 4등분입니다. 4등분요. 접기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4등분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4등분 찍고. 접어주시고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부분에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요 선이 있죠?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 정도만 좋고요. 이렇게 펴주세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요. 요 점에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앞에 짝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또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펴주세요. 그다음에 양쪽 끝에 부분만 뒤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끝에 부분만 약간만 뒤로. 두루마기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호박귀신 잭 오 랜턴이 완성이 됩니다. 끝.